황금알농법 대표 박경입니다. 여기는 창녕 지역의 양파 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파종해서 양파가 오늘 11월 28일 이렇게 이제 뿌리를 내려서 안정적으로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양파가 이제 탁근을 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요런 폭들은 보면 또 벌레가 갉아먹어 가지고 이렇게 새파랗게 들어 있는데, 여기도 깔가먹고, 여기도 깔가먹고, 여기도 깔가먹고, 여기도 깔가먹고. 요거는 뭐 귀신이 가는 그런 거, 땅에서 숨어있는 벌레. 그렇게 깔가먹고 요걸 남겨놨어. 아직 양파가 다 마르지 않았는데, 여기에 요놈도 깔가먹고 땅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갔다. 요놈은 보면 요걸 그 끌고 들어갔다는 거지. 이렇게 땅으로 끌고 들어가서 먹고 있다. 땅으로 쏙 끌고 들어가서 먹고, 요 밑에는 먹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그 풀에서 가에 뚝에서 벌레들이 기어가서 여기서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땅 속에 있기 때문에 토양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잘안 죽는다. 이제는 그 양파가 겨울을 맞이해서 자라야 되는 단계입니다. 겨울을 맞이해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추위가 오기 때문에, 그 제주도 같은 데는 얼음이 안 얼기 때문에, 제주도이나 해남, 진도 같은 데는 우리가 꽃대, 숫다만이 하는 그 발생률이 적은데, 일부 우리 창녕 지역에도 마늘에서 우리가 숫다만이 하는 꽃대가 나오는 걸 대비해서 가을에 좀 늦게 파종한다. 그리고 겨울에 이제 동해를 막고 숫다만이 발생, 추대 발생을 줄인다면, 지상부 잎을 탄수화물 농도를 높여서 안 말리면 된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500에 골드 그린이나 칼라 2리터, 설탕 5kg를 살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에는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살포해 주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서리빨에서 소시는 것도 맞고, 그리고 그 탄수화물 공급으로서 잎을 적게 말려서 우리가 그 꽃대가 올라오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파의 밭에 논 양파죠. 수분 40.7%의 이시가 1.82, 온도 18도 5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적정량 비료가, 우리가 좀 일반 마늘보다 비료가 많이 들어있는 거는 아직까지 양파가 가을에 성장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파를 재배할 때는 양파에 먹어야 될 비료량, 마늘을 재배할 때 마늘이 먹어야 될 비료량, 그리고 연면실에서 뿌리를 두텁게 만들어서, 연면실에서 잎을 두텁게 만들면 뿌리가 더 많이 늘어나서 대사장을 잘하고 겨울에 서리빨에서 잘 뽑혀나지 않는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에 동해나 숫다만액이 발생을 줄인다면, 겨울에 연면 시비가 아주 중요하다. 탄수화물 공급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28일 날 오후에, 저녁에, 밤에,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에 비가 온다니까, 이런 때는 가을추비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1.8이라면 뭐 아직까지 여유는 조금 있다. 겨울에 추울 때는 이 시값이 2.7도 이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 정도인 것 같으면 안 하는 게또 괜찮은 방법이라고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 지역에서 마늘, 양파 밭에서 양파돈에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